30과.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대화 1. 여보세요? 거기 외국 인력 지원 센터지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거기에서 태권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네. 일요일에 태권도 수업이 있어요. 태권도를 전혀 할 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일요일에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 2. 저기요, 태권도 수업을 듣고 싶은데 태권도 수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센터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용자 카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 후에 상담을 받고 태권도 교육을 신청하시면 돼요.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3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2번 거기에서 어떤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3번 무료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이 신청서를 쓰고 잠깐만 기다리세요.